안녕하세요. 오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베란다 다육이 중요한 관리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다육이 관리를 해주다가 또 우리 이웃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도움되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네요. 예, 오늘 원종 복랑금 한번 보실게요. 예, 원종 복랑금 제가 물주기 조금 일찍 한다고 예, 자구들이 더안 나오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제가 이쪽에 자리 옮겨주고 한동안 관심을 안 가졌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랬더니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이쪽 줄기 여기 자구가 하나 살짝 나오는 게 살짝 입장이 마르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가을철에 뭐 순풍순풍 달아줘야 할이 시기에 너무 물을 말리면은 자구들이 마르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자구도 말라서 그렇게 소멸되는 예, 그런 이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1월에 중요한 관리법으로 예, 요런 자구들을 나올 수 있도록 예, 물을 흠뻑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라서 예, 원종 복랑금 예, 물을 또 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여름철에 탈이 나서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도 지금 화분 속에 뿌리가 굉장히 잘난것 같아요. 예, 그런 다육이들도 지금 물 달라고 아 아주 말랑거리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하엽이 진다든가 예 그리고 또 흙에서 흔들린다든가 예 그런 증상이 있는 다육이들은 지금 베란다 다육이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답니다.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이 습도가 아주 낮죠. LL로 20% 이하대로 요렇게 될때 깍지 있는 다육이도 조심하고 자구들이 또 나와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예, 그렇게 물을 챙겨주시는 게 좋은 예, 그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관리법은 제가 오늘 흙장미를 발견했는데 흙장미가 이 가을에 영양제를 제가 조금 챙겨주었더니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흙장미가 지금 속입장이 아주 빨개졌는데 며칠 사이에 입장이 길어졌죠. 예, 입장이 길어지면은 또 다육이가 또안 예뻐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실 때 다육이 모습에 따라서 이 다육이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 하면서 예, 그렇게 된다 싶을 때에는 무조건 예, 두 번째 관리법으로 햇빛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고 속입장이 조금 빨갰는데 덜 빨개지고 이럴 때에는 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햇빛 관리를 더 신경 써줘서 지금 이 남향인 베란다의 경우에는 한 2시까지 햇빛이 가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2시에까지 햇빛이 가득하더라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다육이 이쪽이 요쪽에는 빨리 거늘이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입장이 길쭉길쭉해진다거나 빨갛게 물들었던 게 물준 관계로 조금 빨갛게 물든 게 없어질 때 그런 다육이들 햇빛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흙장미를 오늘 제가 또 눈을 맞추고 내일부터 햇빛 관리를 해주면은 이 입장이 길어지려고 하다가 짤막짤막해지고 예, 그렇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이 거리대 다육이보다 훨씬 이 예쁘게 만들기 힘이 들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그 아이들 눈 맞춤을 자주 해서 그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입장이 길어지고 또 물들미 옅어지고 그럴 때 그런 다육이들 집중적으로 햇빛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육이 가을에 예쁘게 그렇게 물이 들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흙장미를 보고 내일부터 요쪽에 흙장미 있는 자리에 그늘이 되면은 저쪽에 베란다 중간 있죠. 예, 저기가 계속 2시까지 햇빛이 예, 든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옮기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다육이 또 예쁘게 베란다에서 또 예쁘게 만들려면은 또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베란다 다육이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물줄 다육이는 지금 물 챙겨주고 그리고 헉장미처럼 길쭉길쭉하고 옷자라고 입장이 길어지고 또 색감이 빠지고 그런 다육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햇빛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물을 흠뻑 주고 나서 다육이들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요 다육이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고 햇빛만으로 조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무조건 예, 저쪽 베란다 중간에 한두 시간씩 햇빛을 더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TM을 그렇게 한지한 5일째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요쪽이 또 은근히 그늘이 빨리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찰하셔서 물준 다음에 예, 물 주고 나서 고를 때는 또 여기 요 자리에서 그대로 적응시키면 되는데 물 주고 나서는 꼭 햇빛 관리가 베란다 다육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두 가지로 11월 베란다 다육이 해주시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또 그나마 조금 예쁘게 물들이고 그리고 또 옷자라지 않게 입장이 길쭉하지 않게 예,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준 다육이 있는데 제가 오늘 물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듯이 깍지가 있는 다육이는 매일매일 관찰해야 된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한 마리가 덜 죽고 남아 있어도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매비나금 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는데 살짝 한 송이 예, 고기의 입장 사이에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오늘 또물준 지도 뭐 15일, 20일 지났고 해서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는 요즘 물을 흠뻑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휴밀리스가 요 화분에 심어 주었더니 예,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한 이제 새 흙으로 또 분갈이 해 주어서 뿌리가 아주 예, 잘 왕성하게 뿌리가 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웬만해서는 휴밀리스가 입장이 안 말랑거리는데 요 화분이 또이 물마름이 굉장히 빠른 예, 그런 화분이거든요. 예, 그런 화분이 이 휴밀리스처럼 잘 무르는 그런 다육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생전 좀 많이 안 말랑거리는데 항상 만져봐도 짱짱하고 했는데 물 달라고 말랑거리길래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휴밀리스도 물을 오늘 흠뻑 주고 요쪽에 누다는 살짝 빨개지려고 지금 예, 자리 잡고 있죠. 예, 요렇게 이제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도 이 일교차가 많이 나고 예, 지금 기온이 차보니까 예, 요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수연도 어우, 예쁘게 물들었죠. 예, 베란다에서는 요 정도도 예쁘게 물든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연도 많이 예뻐졌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여기는 프랭크 슈퍼콜론인데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 창들 위주로 예, 물마름이 그리고 또 입장에 먼지도 조금 있죠. 예, 창들 위주로 제가 조금 이제 창 국민 다육이들은 물을 흠뻑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이 창들은 제가 조금 더 아끼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창들 물을 흠뻑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프랭크 슈퍼콜론도 제가 오늘 물을 챙겨주려고 예, 제가 요렇게 예, 관찰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나나우크민이 너무너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지금 아주 물준 다육이들이 입장도 통통해지면서 예쁘게 물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릴리패드도 지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릴리패드도 예쁘고, 여기 13년 된 몰로를 며칠 전에 제가 물을 주었더니, 예, 요렇게 아랫 입장까지 짱짱하게 그렇게 변했네요. 예, 마리드금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런데 물 주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물이 흠뻑, 예,
위덕이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베란다 다육이 저렇게 항상 제가 LL로 건조할 때는 무조건 조금 입장이 윤기가 없고 마르다 싶으면은 물을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더금도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아메치스도 제가 오늘 물 주었네요. 예, 그동안에 물 주어야지 생각했던 그런 아메치스들, 예, 동그리들, 예, 오늘 예, 날 잡아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 집시가 너무 예쁘죠? 예, 집시금이 아주 너무너무 예, 물이 예쁘게 들길래 물줄 때가 되었나 싶어서 만져보니까 아직 입장이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대로 놔두었답니다. 예, 그리고 퓨베센스 분갈이 해주었으니까 평소에는 아주 오래 있다가 물을 주는데, 요번에는 물 주기를 조금 일찍 해줘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물을 한번 흠뻑 주면은, 예, 지금 화분 가득 또 퍼지기도 하고 아주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용을도, 예, 저번에 물 주기 할때 영양제를 희석해서 물 주었기 때문에, 빨리 요렇게 조금 쪼글거리네요. 예, 그래서 보고, 예, 며칠, 날 잡아서, 오늘 또 주려고 하다가 다른 다육이 또물준 다육이도 많고 해서, 예, 용을은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곧 조만간 물을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춥수처라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어제, 요렇게 하엽도 많이 져 있고, 공중풀이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생얼을 만져보니까, 살짝 말랑거리길래,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위덕도 다 말랐고, 어제 요쪽에 또 아무래도 창가 쪽이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발견하고 물을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밤에는 저쪽에 성령삼두가 있는 자리에, 예, 자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밤을 보냈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도 이물 주었을 때는 무조건 거실 쪽으로 밤에 잠을 재우는 게 훨씬 안전하고, 뭐 그렇게 이 냉해를 입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육이들이 또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이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다육이들을 또 안전하게 그렇게 또물 주고 난 후, 관리법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펜테라는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살짝 속 입장이 조금 붉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너는 조금 더 햇빛을 달구었다가 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한번 보시고 속 입장이 살짝 불쑥 올라오겠다 싶은 그런 모습인 경우에는 무조건 물을 아끼시고 햇빛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펜테라 요 아이 제가 물 줄까 하다가 요렇게 조금 보니까 조금 불룩하죠. 예, 그래서 속 입장이 불룩 솟아오르면은 제일 예 적심하기도 그렇고 제일 안 좋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물 일찍 챙겨 주지 마시고 한 단계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그때 물을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 여기 로즈 흑법사도 살짝 윤기가 없어졌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어야 우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블루 스프라이즈죠. 예, 블루 스프라이즈. 예, 여기 눈사람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많이 예뻐졌죠. 예, 물줄 때가 된것 같은데 제가 한번만, 아우, 아직까지 짱짱하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또물 줘도 될것 같아요. 아, 샹그릴라를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샹그릴라 어제 물 주고, 물 주기 전에는 예,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들었던데, 예, 물 먹고 나니까 조금 연해졌네요. 예, 그래도 또 말랑거리면은 또 물을 주어서 통통하게 만들어서, 예, 그렇게 또 빨갛게 물을 들어야 되는지라, 예, 어제 물 주었더니, 예, 요렇게 아주 통통하게 그렇게 예, 물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직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어제보다 훨씬 더 보라보라해졌네요. 예, 아마빌레도 예, 조금 더 있다가 물 주면은 더 예쁘게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는 미파는 분갈이 해주고 잘 있죠. 예, 이렇게 잘 있고 루비도나도 예, 아직 짱짱하죠. 이쪽에 빌로브운 꽃이
예, 아침에는 내송이 활짝 피었는데 요렇게 또 살짝 졌네요. 내가 지금 요거 영상 예, 바로 뒤쪽에 예, 빌룩움 아침에 제가 활짝 피었을 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같이 예, 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11월에 베란다 다육이 중요한 관리법 두 가지로 이 자구가 나와야 되는 그런 다육이, 새뿌리 받는 다육이, 그리고 또 지금 베란다 환경이 건조해서 많이 말라있는 다육이 물음뽑 챙겨주시고 흑장미처럼 입장이 조금 길쭉해지거나 색감이 약간 옅어지는 그런 다육이는 이 햇빛 관리를 잘해주시고 물준 다육이도 그렇게 관리해주시면은 베란다 다육이 예뻐지겠죠.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